혹시요, 본인 그 아버지 형제든 어머니 형제든 좀 젊어 가신 분, 내 부모의 형제분이 젊어 가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자, 앞에 계신 분은 지금 저한테 내가 앞으로 잘 살까? 나 하는 일잘 될까?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나는 지금 본인은 혼자예요, 그죠? 미혼이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도 놈들처럼 가정을 일구어서 잘살수 있을까? 뭐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이 운기나 사주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내가 사주를 먼저 받아봤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 올해 갑진년이 39인데 사실 2년 전부터 내가 나한테 무언가 변화를 줘야겠다. 22년도부터 무언가 나한테 변화를 줘야겠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셨어야 돼. 그때부터. 이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하고 관심 있어 하고 조금 내 시야가 확장이 돼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한 작년쯤에는 내가 무언가 문서를 취득할 수 있어요. 뭐 자격증 같은 거 따셨어요? 아니요, 작년에 오래 땄어요. 오래 땄어요. 근데 그 자격증으로 지금 현재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삐에 종, 이름 삐에 종.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대인관계가 사실 매끄럽고 편하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사고가 넓거나 합리적이거나, 이해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되실 분이 못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현재로는 39이신데 살아오는 내 나이 39을 올 때까지 내가 학교 생활을 제외하고 20살 넘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당신한테 있어서 직장 생활 또는 사회생활 내가 얼마나 해보셨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뭘 해보셨어요? 공장에밖에 안 있었어요. 공장에 한번 갔었던 거? 몇 년? 한 5년이요. 그 외에는 다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사회생활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나는 불편할지 몰라도 상대가 불편해야 돼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태클을 걸어오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당신을 이미 낙인을 해버린 거. 쟤는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해봐야 소용없겠어. 하면서 문제조차도 기피했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나이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는 작년에 내가 취해야 될 문서였고, 작년, 재작년, 작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무언가 학운이 들어서, 내가 이제 나 먹고 살 거에 대한 어떤 힘을 기르는 시기였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살수 있을까요? 이거 철저하게 지금 갖고 있는 그거를 욕심도 내지 말고,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이것조차도 본인한테는 과분할 수 있어요. 원칙상 앞에 계신 분은 집구석에 있어야 돼.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 첫 번째, 내가 우선은 사람 자체가 이해관계가 잘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안에는 모시던 이 신이 있어. 할머니 때 모시던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하루아침에 내다 버려요. 없애버렸어요. 알죠? 그러고 나서 정신 이산자 또는 병세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부모님과 삶의 두분 중에 한 분이 많이 아파서 사회생활이 불편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결혼은 언제쯤 할까요? 결혼이요? 하고 싶어요? 46? 46까지 간다고요?
46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이 본인한테는 오히려 내가 한 발 밖으로 나갔던 게 다시 후퇴돼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냥 무언가 나한테 질타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화살이 돌아올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만 지금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내년에 이제 나한테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너한테 그 자격증도 지금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무언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면 이것조차도 지금 앞에 계신 분한테는 과한 복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돼요. 변화를 주려고 하거나 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냐 마냐 이것보다도 당장 내년이 네. 당장 이 올해 11월부터 네. 당신한테는 무언가 사람들한테 컴플레인, 불평불만, 어떤 질타, 화살, 어떤 의견 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내 것을 놓쳐버리거나 다시 이렇게 사회에서 집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형국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라? 다른 사람이 오라, 다른 사람이 맞아 이런 식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실 수가 있고 결혼은 46세 정도는 가셔야 가능할 거예요. 왜 46살이에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아니 근데 왜 46살이에요? 왜 지금까지 연애 똑바로 못 해보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46 그 정도 가면 이제 너가 그래도 조금 다듬어져서 또 네. 내가 거의 막차기 때문에 우여우여 사람 하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이를 먹기 전에는 네. 당신 자체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자든 남자든. 아 그래요? 네. 네 여기까지 좀 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요거 한 잔 뜯어주세요. 이거 뭘 뜯어줘?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네 사주 네 이름이잖아. 네가 몰라서 나한테 뜯어간다는 거야? 네. 아,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 네.